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2월입니다. 요즘은 감성돔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계절이죠. 저 역시도 오늘 또 꽝치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카고 낚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수온이 떨어지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육지에 가까워서 수온의 등락폭이 아주 극심하거나 또는 평균 수심이 너무 낮다 보니까 수온이 급격하게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이런 곳에서는 감성돔이 있어도 입질을 안 하는 경우, 입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간혹 잡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출조를 하셔도 정말 운이 좋아야지 한두 마리 고기 나오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고 조항은 지금 이 시즌에 꾸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흘림 낚시와는 반대로 선상에서 안정적으로 수온을 유지하고 있는 깊은 수심에서 인공 어촌 또는 양식장 근처에서 먹을 것이 풍부한 어장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항은 흘림 낚시보다는 좀더 좋아지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다 그렇죠. 한 1월부터 한 3월까지는 카고 조항이 월등하게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고 낚시 또한 아무렇게나 막 던진다고 고기가 막 팍팍 올라오기는 만무하죠. 이번 시간에는 흘림 낚시 너무 힘들다. 이제 나도 카고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카고 초보 조사님들 위한 카고 준비법 A부터 Z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포인트 선정과 날짜 선정. 겨울철 감성돔 카고 낚시는 카고 전용 선사를 이용해서 낚시하는 법, 그리고 통영권이 가장 많죠. 선의 길을 대여하여 낚시하는 법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선사를 이용할 경우 선장님의 포인트 이동과 요령을 숙지 후 인공 어촌이나 여주위를 지시에 따라 여러 인원이 낚시하는 방법과 선의 길을 대여하여 업주가 만들어 놓은 포인트에 배를 묶어두고 옮겨가면서 소수 인원이 낚시를 하는 것이 조금은 다르다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개인이 포인트를 알기 힘들기 때문에 지정된 포인트에 가서 낚시를 단체 또는 소그룹이 한다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고 낚시의 물대는 기본적으로 사리 전후의 조류 소통이 좋은 물대가 유리한 편입니다. 조류가 가지 않는 조금 전후의 물대에는 조류가 흐르지 않아서 밑밥이 빠지지 않아 멀리 있는 감성돔을 유인하기 힘들고 원줄이 쭉 이렇게 펴지지 않아 입질 역시도 빠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류가 빠른 날이 카고 낚시에는 유리합니다. 카고 낚싯대와 카고통. 평균적으로 카고 낚싯대는 2호 때부터 3호 때까지가 평균적입니다. 카고 때의 호수가 중요한 이유는 카고통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호수가 낮은 카고 낚싯대의 경우 초립대의 성경이 얇기 때문에 예민한 입질도 파악되는 용이함이 있지만 30호 뽕돌 이상의 대형 카고통을 던지기에는 초립대가 약하기 때문에 낚싯대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낚시를 하시기에는 2.5호 이상의 카고 낚싯대를 추천드립니다. 카고통은 수심과 조류, 낚싯대의 호수에 따라 크기나 무게를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무게는 25호부터 40호까지를 가장 많이 쓰는 편입니다. 카고통은 가장 기본적인 철망으로 되어 있는 카고통과 고급형인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카고통이 있는데요. 수심이 20m 아래인 곳은 아무래도 수심이 낮아 떨어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철망 카고가 유리한 반면에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른 곳은 내려가다 밑밥 유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견고하고 유실이 적은 플라스틱 카고통이 유리합니다. 평균적으로 카고 낚싯대 두 대를 운영할 시 10개 정도의 카고통을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릴은 기본적으로 5,000번, 5호 이상의 원줄이 감길 스피닝 릴에 바늘은 이런 묶음 바늘을 대부분 쓰는 편입니다. 밑걸림이나 목줄, 바늘 두께를 감안해서 묶음 바늘이 싸게 먹히는 편이죠. 목줄은 3호, 바늘은 5호에서 6호를 가장 많이 쓰는 편입니다. 목줄의 길이는 조류가 잘갈 시에는 카고통 밑밥이 이렇게 잘 흘러나가기 때문에 밑밥과 함께 미끼도 살짝 흘러가도록 1m 이상 길게 쓰는 편이며 그와 반대로 조류가 약할 시에는 밑밥이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목줄 또한 50cm 이하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외바늘로 하셔도 되고 삼각도를 이용해서 쌍바늘 채비로 미끼 두 종류로 하여 낚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사를 이용하는 경우는 준비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선액이 이용 시에는 흘림 찐낚시용 밑밥 세트는 크릴의 양이 많아서 수분이 많기 때문에 카고 전용 밑밥 세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숙성 밑밥이 찰기도 있고 좋기 때문에 저는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미리 낚시점에 주문을 하여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지역의 밑밥이 비싼 곳들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요즘은 택배로도 받아볼 수가 있네요. 카고를 원활히 넣고 누르기 위해서는 숟가락이 좋습니다. 이렇게 전용 숟가락도 있지만 전용 숟가락이 없다면 집에서 쓰는 이런 것도 괜찮죠. 카고를 던져놓고 쉬는 시간에 다른 카고에 밑밥을 채워놓고 대기 후 카고를 교체해주세요. 이러기 위해서는 숟가락은 필수입니다. 카고 전용 거치대. 카고 전용 선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대부분 비치되어 있지만 선액이 이용 시에는 거의 대부분 거치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낚싯대 거치대도 가지고 있으면 편합니다. 그래도 뭐 없어도 뭐 쓸 수는 있긴 있습니다. 포인트. 보통은 업주들이 알려주는 포인트에 낚시를 하게 되는데 조류가 가는 방향 쪽으로 캐스팅을 합니다. 인공 오초나 양식장 등 포인트에 도착 후에 초반에는 밑밥이 쌓이도록 비슷한 자리에 수시로 카고통을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털어주었다 싶을 때는 그 횟수를 줄여주시면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 포인트는 여기저기 아무 곳이나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던진 포인트에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간혹 카고는 그냥 내 발밑에만 빠뜨려도 고기에 물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포인트는 원거리에 캐스팅하도록 원거리에서 포인트를 잡거나 또는 원거리에서 배를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인트가 원거리에 만들어져 있어서 배를 원거리에 묶어서 포인트 쪽으로 캐스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캐스팅은 원투와 비슷하지만 힘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카고통의 무게와 탄성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던져야만 합니다. 초보 때는 힘으로 세게 막 던지다가 원줄이 터지거나 초리대가 부서지는 경우가 있으니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캐스팅 후에 카고통이 퐁당 이렇게 착수를 하게 되면 원줄을 살짝 잡아서 목줄이 카고통이나 원줄을 감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살짝 살짝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충분히 가능하죠. 잡어가 없을 시에는 크릴 미끼 또는 참게쩌렁이도 잘 통하지만 콘 옥수수, 경단도 잘 먹히는 편입니다. 입질은 보통 깔짝깔짝거리는 예신 후에 초리대가 순식간에 쳐박아 버리는 큰 입질이 대부분입니다. 예신 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챔질이 늦을 경우에는 목줄이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걸리게 되면 웬만해서는 목줄이 터지거나 빠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잡아내기는 수월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카고 낚시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저거 뭐 던지면 다 잡히는 거 아닌가? 어부행위 아닌가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카고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카고 낚시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카고 역시도 요령과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면 꼴방은 분명 어디든 존재합니다. 나도 이번 겨울 시즌 카고 낚시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고 올겨울 대물 손맛 한번 보십시오.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